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나왔냐면요. 이 웃자란 제가 저번에 모아모아 심은 이 다육이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약간 웃자랐어요. 많이 웃자라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수영을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적심을 해서 이 옆에다가 이빈 곳에다가 다시 삽목해주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 그 적심하고 삽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면은 여기 라울. 라울이 조금 웃자랐죠? 이게 통통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기는 한데 약간 웃자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웃자랐죠? 라울하고 요거 누다가 약간 웃자랐어요. 여기 옆에 있는 홍포도. 홍포도는 아주 키가 2등신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라울하고, 누다가 조금 웃자라 있어서 요거를 적심을 해주려고 합니다. 적심할 때 기본은 요 밑에 남은 잎을 몇개 남겨야지 위에서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소독된 가위로 적심을 해줍니다. 4개 정도 남겨놓고, 여기 적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키가 여기 주위에 이 홍포도하고 키가 좀 맞겠죠? 네, 키가 맞게 이렇게 적심을 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것도 웃자란 거는 다 적심을 해줘요. 또 윗자라 있죠? 네, 이것도 적심을 해줍니다. 여기 밑에 남겨놓고 이렇게 밑에 이만큼 남겨놓고 적심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영이 예뻐졌죠? 이렇게까지 해주고, 또 누다도 조금 웃자라 있잖아요. 누다도 예쁘게 적심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만큼 누다도 잘라주고요. 이것도 적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웬만큼 키들이 맞았죠? 키들이 이것도 좀 해줍니다. 요거는 그냥 옆에서 예쁘게 삐죽 나온 건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해줄게요. 요거는 지금 밑에 좀 잎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예쁜 상태로 그냥 삐죽 튀어나온 상태로 놔둘 겁니다. 네, 요거는 저번에 적심을 해준 거라 나온 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심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적심한 부분은 좀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꼬집기를 해주겠습니다. 꼬집기 해주면은 이렇게 그냥 적심만 해놓으면은 하나가 나오는데 꼬집기를 해주면은 좀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개 나오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꼬집기를 한번 해줍니다. 어떤 건 꼬집기를 해주고 어떤 건안 해주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꼬집기를 했어요. 손톱으로 이렇게 꼬집기를 했고, 요거는 꼬집기를 하지 말고 이것도 꼬집기를 해줍니다. 꼬집기를 생장점을 꼬집기를 두 개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누다도 지금 세 개를 잘라냈는데 맨 위에 거 요거만 꼬집기를 해주겠습니다. 꼬집기를 해주면서 잎도 또 하나 떼줬네요. 이렇게 꼬집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옆에다 심어줄 건데요. 옆에다가 심는데 여기가 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거를 잘 수영을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약간 옮겨 심어 줍니다. 요거 뽑아서 다시 약간 옮겨 심어 줍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지금 라울을 제가 이렇게 적심해서 삽목해 놓은 건데 이것도 약간 옮겨 심어 줍니다. 라울 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누다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적심해서 이것도 누다 심어 놓은 거고요. 다시 누다 쪽으로 옮겨 줍니다. 그리고 오늘 뽑아낸 거 요거 라울을 여기다 한두개 정도 심겠습니다. 그리고
홍포도 약간 옮겨줄게요. 자리를. 약간 자리를 옮겨줍니다. 이건 좀 이따 심고요. 홍포도 자리를 약간 홍포도 옆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라우리 키큰걸요 가운데에다 심고요. 키큰거 밑에 요거 잎을 따줍니다. 잎은 이렇게 살짝 떼요. 이것도 살짝 떼줍니다. 이렇게 심을 자리가 남죠? 네, 요거를 좀뭐 며칠 말려서 심어도 되고 바로 심어도 저는 지금 요거 다 바로 심은 건데 뿌리가 잘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심어줍니다. 여기가 조금 얕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흙을 더 넣어줘요. 조금 더 넣은 다음에 여기다 심어줍니다. 이제 심어주면 여기다가 이게 좀더 풍성하니까 그래. 요거를 심습니다. 라울 옆에다 심어주고요. 여기가 또 황하니까 여기다가 또 라울을 더 심어줍니다. 요렇게 또 여기다가 여기 마사토는 좀 건져내주고 다육이 전용 흙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어주고 이것도 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누다 여기다 심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라우리를 심어줘요. 라우리 이쪽에서 이렇게 심어줬고요. 여기 누다. 쌀을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다 루다 하나 더 심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 곳에 루다를 더 심어줘요. 여기 빈 곳에 이거를 좀 마사토를 좀 건져내고 여기다가 루다 더 심어주고요. 하나 이것도 심습니다. 심어주고요. 여기다 그리고 오늘 적심한 거 밑에 잎좀 띄어가지고 심을 부분을 마련합니다. 여기다 또 삽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살짝 띈 다음에 네, 이것도 여기다가 밑에다가 하나 심어줍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빈 공간들이, 화분에 빈 공간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제 나오겠죠. 이제 또 나중에 이렇게 이제 키가 커가면서 예뻐질 것이고, 요것도 적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예뻐지겠죠. 심었던 거라 할지라도 빈 공간이 있다든지 할때 이렇게 적심해서 삽목해 주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화분이 꽉찬 듯하면서 이큰 화분이 빈 곳이 없지 예쁘게 잘 자라겠죠. 누다, 이건 누다고요. 이건 라울이에요. 라울 이렇게 가운데로 분포해 놨고요. 홍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적심과 삽목, 꾸짖기까지 한번 해줘봤고요. 요거 누다는 아주
빛이 나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그때 식초하고 계란 껍질 삭힌 물을 많이 줬더니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 홍포도도 굉장히 반딱반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라울 지금 삽목해서 심어준 거고요. 요거는 적심해서 꼬집기까지 다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요렇게 화분에 꽉 차는 듯 해야 2등신으로 잘 자라겠죠? 네, 이제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옛날에 대품으로 모아모아 심었던 것이 못 자라 있어서 다시 한번 수형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적심 삽목 꼬집기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잎꽂이를 해줄 겁니다. 아, 제가 근데 조금 전에 잎꽂이를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군생으로 자라는 라울이나 누다 같은 경우는 잎꽂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잎꽂이가 잘안 되고, 가지를 잘라서 삽목해야지만 번식이 되더라고요. 거의 군생들은. 누다나 라울, 뭐, 레티지아 등은 거의 이렇게 좀 군생으로 자라잖아요. 군생으로 자라는 거는, 이렇게 적심해서, 삽목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요거를 심어주는 그런 삽목하는 과정으로 번식을 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군생으로 자라는 것들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옷자락 다육이의 수형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다시 예쁘게 키워보려고 오늘은 적심과 삽목과 꼬집기, 그리고 잎꼬집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